육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희관이 흐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야구 말고 딴 거로 돌아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끝없이 펼쳐진 이 광활한 경주로 저도 보면서 막 달리고 싶고 뛰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딱 드는데, 가을을 맞아 특별한 이색 마라톤이 열린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곳 레츠런 파크에서 제3회 경주론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야구 말고 딴 곳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갔을 때는 직접 경기를 하지 않고 관전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해서 뛸 생각이고요. 제가 얼마만큼 또 뛸 수 있을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 조깅 같은 거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래도? 조깅이요? 차 타는 거 좋아하는데요. 오늘 차 타고 왔어요. 한 발자국도 걷기 싫어요, 저는. 경주로 마라톤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이벤트런, 거북이런, 경쟁런입니다. 종목마다 걸려있는 상품이 대단한데요. 상품? 에어팟, 닌텐도 스위치. 말해도 돼? 오늘 받아주셔야 돼요, 저희는. 아, 너희를 위해서? 왜 너희를 위해서 받아? 내가 뛰는데 받으면 내 거 아니야? 스탠바이비. 아, 진짜로? 스탠바이비. 아, 지금 뛰어야 되나? 나 그냥 오늘 여기 참가해. 의의를 두고 오늘 왔는데. 스탠바이비. 오늘 한번 몸 좀 풀어야겠네. 그럼 오늘 나는 이벤트런하고 경쟁런 그걸 참가할 텐데, 이벤트런은 이렇게 뛰면 좀 안 되잖아. 코스프레를 한 다음에 이벤트런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내 두 다리, 100만 불짜리 다리. 희간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뛰자, 가자, 바로 가자. 너랑 나랑 같이 뛰어? 네. 다른데? 번호가? 제가 일찍 와서. 말 뒷바짝이로. 아, 또 야구장 아니고 레츠런 파크에 와도 인기가 많구나. 야, 너 이렇게 다리가 살쪘어? 하체 운동 많이 했냐, 이거? 마라톤 대회 맞아, 이거? 경쟁자 명면이 화려한데, 오늘? 얘가 제일 큰 경쟁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맨정신을 못 하겠는데? 술 먹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경주로 마라톤 대회가 활기차네. 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 안 창피하다. 괜찮다. 잠깐이다, 이거. 저기, 아빠, 엄마 왔네, 저기. 공룡 가족. 아빠, 엄마 왔잖아, 제가. 달리기 대회라기보다는 축제인 것 같아. 축제. 1위를 하기 위한 그런 마라톤 대회가 아니잖아. 베스트 드레서 이런 건 탐나지 않으세요? 아,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 다양한 코스프레를 하고 오셔가지고, 나는 내가 가면 약간 돋보일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요. 아, 이 경주로 마라톤 대회가 이 경주로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말을 좀 형상화한. 아, 근데 너무 약한데? 당근이라도 물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솔이 귀여운 거 있어. 잘 어울려. 예솔이한테 어떻게 알아? 저분들 그 NC의 그분들 아니야? NC 시즌 끝나서 온 거 아니야? 말로 대만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들만의 리그 아니지 지금. 아, 저거 사왔어야지. 아, 이거 없어 보이잖아. 저거 나 저거 사줘. 아. 대단이요. 이 상황이 너무 웃긴데 지금? 오, 모래 되게 곱다. 진짜 한번 제대로 뛰어볼까? 좋아요. 다들 열심히 뛸 기세인데 지금? 뭐 분장하신 거예요? 박사님? 아베네스타키언이라고. 진짜로. 아니, 다들 의욕들이 넘치는데? 나 빨리 뛰어봐. 아, 빨리 뛰어볼까?
이거 안 나가 안 나가. 아. 3km 큰일 났네요. 앰뷸런스. 어지러운데? 치킨! 와! 잡아, 잡아. 치킨 잡아. 프라이드 하게. 오, 나이스. 오. 아니, 이거 코스프레 1등 하신 분 아니야? 2등, 2등? 아니, 여기 몇 번째 참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오. 이 넓은 들판을 보니까 그냥 뛰고 싶다, 내 마음이. 뛰어도 돼요? 아, 안 돼요? 아씨, 또 다음 이벤트가 있죠? 아, 빠져야지. 아, 여기까지 왔어. 여기도. 다른 느낌으로 지금 참가를 하고 계시는데, 네. 굉장히 지금 열정이 너무. 마라톤 처음에 천천히 뛸 거 아니야. 네, 초반에 치고 나갈게. 어, 토할 것 같아.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 포기할 수 없어요. 달리자 됩니다. 뭐야, 성지는 줄? 포기하지 마. 내 러닝메이트 찾았다. 이 어린이한테 질 수 없어. 오늘 나의 경쟁 상대. 러닝 자주 하세요? 가끔. 어떻게 참가하게 됐어요? 직원이요. 아, 직원이어서 나오기 싫은데 그럼 억지로 나왔구나. 아니, 아, 멀리 못 가요. 먼저 가세요. 운동 부족이다, 운동 부족. 아, 택시 불러, 택시. 대우야, 힘들어도 앵글은 똑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 지금 너. 땅을 찍고 있니? 어? 야, 막간 여기서 포기해 두세요? 안 됩니다. 아, 안 돼. 아, 한 바퀴 무조건 돌아야 돼? 초반 1등이었지? 네. 그럼 1등이야. 맨 위에 이름 올라가 있잖아. 그거 캐치하면 돼. 하여튼, 자주 참가하세요? 아, 처음이에요. 아, 처음 어떠세요? 뛰니까. 제가 러닝메이트가 되어드릴게요. 아, 근데 이렇게 달리니까 좋네요. 날씨도 좋아지고. 건강이 최고예요. 운동해야 돼요. 화이팅! 아, 오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이간유 제작진이 숨쉬는 생숨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멋있게 슬로우로 찍어줘. 땀 닦는 거 그림 만들어줘. 슬로우로 노래도 그거 상록수로 해줘. 해 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여러분들 날씨 좋아졌으니까 운동하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그 길에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 따라오세요. Follow me. 귀여워. 어라. 선생님 1등이세요? 네, 1등.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럼 저분은 그 스탠바이 미 받는 거야? 그러겠죠. 아, 2등. 네, 바이바이. 이게 모래에서 뛰는 게 평지에서 뛰는 것보다 3, 4배 힘들어요. 화이팅, 화이팅! 아, 와, 대단하다. 멋있다. 아, 오랜만이다. 아, 저희 본 적 있나요? 아, 야구장에서 많이 봤죠. 아, 야구장에서? 오, 나이스, 나이스. 화이팅, 화이팅. 자, 아, 자. 얼마 남지 않았다. 목적지가 여기서 쉬지 않고 다가가면 조회수 대박 날 것 같아. 노래도 너무 좋은데 BGM 예술이야. 예술이야 썸.
네, 오늘 제가 경주로 마라톤에 참여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신 거 보고 대단하다고 느끼셨는데 어디에서 오신 누군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과천에서 온 이신결이라고 합니다. 아, 혹시 죄송하지만 연세가? 혹시 4살입니다. 64. 아, 근데 피부도 엄청 좋으시고 이렇게 또 런닝 뛰시면서 건강한 또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런닝을 좀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99년도에 춘천 마라톤 10km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런닝의 매력 어떤 것이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런닝의 매력이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가서 살살살 조깅부터 시작하면 돼요. 워킹, 샤킹, 조깅, 런닝, 스트라이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주로 마라톤 그럼 화이팅 오케이, 하고 마무리할게요. 경주로 마라톤 화이팅!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라톤 선수를 만날 수 있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찬가지로 은퇴한 마라토너 권은주입니다. 여자 마라톤 기록을 21년간 가지고 있었고요. 저의 마라톤 기록은 2시간 26분 12초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짧게 뛰어봤는데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이 나오는데 마라톤을 총 몇 번 완주하신 셀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니요, 셀 수 있어요. 몇 번, 42.19로 그럼 몇 번 완주하셨어요? 저는 사실 선수 생활에 좀 부상이 많았어가지고 네네네. 한 10번 정도 완주를 했고 선수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5-6번? 그래서 해외 마라톤부터 해서 국내 마라톤 그렇게 완주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마라톤 이제 평지에서 많이 뛰는데 경주로 마라톤은 이색적으로 이 모래 사장에서 뛰는데 좀 어떠셨어요? 뛰시는데? 출발했을 때 발이 쑥쑥 들어가는 느낌을 살피면서 이걸 두 바퀴를 뛴다고 하면서 너무 사실 걱정스러워가지고 한 바퀴를 뛰고 그만 뛸까 싶은 유혹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희 선수 체면이 있지 두 바퀴를 다 뛰고 들어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대한민국의 런닝 전도사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또 뛰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주로 마라톤 화이팅! 아, 운동을 평상시에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이색 마라톤 대회잖아요. 제3회 경주로 마라톤 경주마들이 달리기를 했었는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땀도 흘리면서 집에 돌아가서 딱 샤워하고 자면 행복한 하루 뿌듯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 3km 뛰는 것도 대단한데 정말 마라톤 선수들 그 42.195잖아요 역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훌륭한 마라톤 선수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진짜 존경심을 표하고 싶고 내년에도 경주로 마라톤 대회는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가하시고 경주로 마라톤에서 야구 말고 땅구 지금까지 유희관이 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뛴 김에 나 집에까지 뛰어갈게.